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동동굴 효능 한번 알아보러 왔습니다. 이 인동동굴은요, 인동가의 반상록 동굴식물로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인동동굴은요, 산과 들의 양지바른 곳에서 이렇게 서식하고요. 길이는 한약 5m까지 자랍니다. 가지는 붉은색으로 속이 비어 있고요. 잎은 마주 달리고 가장자리가 밋밋하지만 어린 대에 달린 잎은 이 깃처럼 갈라집니다. 지금 얘는 아직 어려서 지금 가지가 붉은색을 조금 띠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꽃을 보시면 꽃은 이 5, 6월에 이 흰색으로 피었다가 나중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피어요. 다시 이렇게 변합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폈다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금은화. 인동동굴은 금은화라고도 그렇게도 네, 부릅니다.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저는 따로따로 나온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게 변한 거였습니다. 열매는 10월에서 11월에 검은색으로 둥글게 익습니다. 인동동굴은요, 당뇨와 탈모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어요. 다른 효능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동동굴은 전국 각지의 상가들의 양지바른 곳에서 번식하고 약효 부위는 잎과 줄기, 꽃입니다. 이 뿌리는 안 쓰고 이런 지상부를 쓰는군요. 그렇죠. 네. 인동동굴의 생약명은 금은화이고요. 인동동굴은 인동가의 덩굴 식물로서 잎은 여름에 채취하고 줄기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채취해서 그늘에서 말렸습니다. 그래요. 그늘에서 말려 쓰고 네네.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가을이 되면 이 줄기가 네. 빨개지나 봐요. 요렇게. 여기 이게 기군요. 이게 네네네. 빨개지고 이 네. 가운데는 이제 속이 비었군요. 네. 인동동굴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고, 약간의 독이 있어서, 치유되는 대로 중단해야 되고요. 1회 사용량은 잎과 줄기 모두 10에서 15g입니다. 10에서 15g을 쓴다. 네. 인동동굴은 인동초, 인동동굴, 겨우사리 덩굴, 눈박나무, 인한초, 청금 등, 첨 등, 금은화 등, 금은 등, 금은목, 금차고 등의 많은 별칭이 있습니다. 인동동굴은 미론이나 약용으로 이용되고, 인동동굴에 말린 꽃은 금은화, 말린 잎과 줄기를 인동이라 하고 약재로 사용하고요. 잎을 따서 차로 달여 마시고,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술을 담가서도 씁니다. 그래요. 우리 겨울에도 지나다 보면은 잎이 붙어 있는 그 인동동굴이 있더라고요. 네, 네. 지방의 지역에 따라서 그런다고 해요. 그래요, 예. 네, 인동동굴은 주로 비뇨기 질환과 운동기 질환, 소화기 질환의 효험이 있습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저리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병과 간염, 결막염, 관절염, 관절통, 혈관이 막혀서 患부가 썩고 상처가 아물지 않는 병, 근육과 뼈에 통증이 있는 증상, 당뇨병, 대상포진, 대장염, 방광염, 숙취, 습진, 신부전, 이암,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노폐물이 혈액 속에 쌓여서 일어나는 중독 증상과 허리부터 다리까지 나타나는 통증, 위궤양, 지방간, 맹장염, 치질, 타박상, 편도선염과 열을 내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흠이 많이 있군요. 네, 엄청 우리 들어가다 많죠. 보면은 인동동굴은 없는 데가 없어요. 네. 시골이라면 다 있습니다. 예. 동굴 식물이고 다뭐 잘 보여요. 네, 많이. 많이 갖고 저쪽도 올라갔었어요. 보시면은 지금 인동꽃이 저쪽에 펴 있잖아요. 지금. 예. 네. 펴 있는데 저쪽은 이제 좀 시들어가지고 모양이 좀 이쁘지 않아서 일로 찍는데 진짜 뭐 돌아다니면 흔히 볼수 있는 게 인동동굴이에요. 예. 네. 인동동굴은 겨울에도 지역에 따라 잎이 떨어지지 않아서 인동이라고 하고요. 한방에서는 인동동굴의 잎과 줄기를 인동이라고 하며 꽃은 금은화라고 하고 종기와 매독, 인균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과 치질에 사용하고 민간에서는 독을 풀어주는 효능이 강하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며 미용의 효능이 있다고 해서 차로 만들어 먹거나
술을 담아 먹기도 합니다. 아, 꽃으로요. 네, 잎으로. 아, 잎하고 꽃 전체를 술로 담아 네네네네. 먹겠죠? 네네, 예. 그렇겠죠. 자, 꽃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기에 금은화라고 불린다는 인동덩굴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동덩굴은 당뇨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인동덩굴은 당질이 체내에서 소화되어 흡수되는 속도를 느리게 해주며 단시간에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인동덩굴을 장기간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며 인동덩굴에 꽃을 건조시킨 후 물과 함께 달여 3개월 정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당뇨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당뇨가 갖고 계시니까 저기 좀 시들었어도 네, 꽃을 좀 응. 어차피 다 떨어지잖아요, 아래로 지금. 아니, 안아 돼요. 좋은 거예요, 체질에 이게? 따라서 틀려요. 아, 그렇군요, 또. 저는 무조건 좋은 줄 알았어요, 또. 네, 예. 아니, 안 됩니다. 또, 이 인동덩굴은 탈모 예방에 좋습니다. 인동덩굴에는 각종 비타민과 단백질,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말초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고 두피에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 몸속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며 약한 모근, 그러니까 털이 피부에 박힌 부분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탄력 있게 해주고 성장을 촉진시켜 주어서 탈모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머리 탈모가 엄청 좋네요, 얘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인동덩굴의 덩굴이나 잎을 진하게 달여서 그 물을 하루 세 번에 나누어 드시고 한달 이상 먹으면 탈모 예방과 함께 이미 빠진 머리카락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난다고 알려져 있어서 탈모 그래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탈모에 많이 좋군요, 네, 인동덩굴이. 아, 그거 하나만 그렇다고요. 해도 대단한 효능입니다. 근데 당뇨에도 좋다니까 더 낫네요. 네, 와우, 그렇죠. 대단한데. 이 인동덩굴은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인동덩굴은 세균이 자라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효능이 있어서 몸속의 활성산소를 억제시키고 피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며 피부에 발생하는 기미나 주근깨, 잡티, 여드름 등과 같은 피부염 증상을 완화시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며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서 여드름이나 종기 등과 같은 각종 피부 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피부 질환에도 좋고, 네. 예. 그리고 이 인동덩굴은 여성 질환 개선에 좋습니다. 그래요. 네. 인동덩굴은 한의학에서 여성 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약재로 알려져 있을 만큼 부인과 질환에 좋은 효능이 있으며 생리불순이나 생리장애, 생리통 증상을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여성의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어서 아랫배가 차거나 생리통이 심한 증상과 생리량이 많거나 적은 증상 등 각종 여성 질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요. 여성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인동덩굴이네요. 그럼요. 그런데 이 인동덩굴은 면역력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면역력 중요하죠. 네, 예. 중요하죠. 인동덩굴은 세균이 자라는 것을 막고 열을 내리는 효능이 뛰어나며 면역 활성 물질로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몸속의 저항력을 높여주어서 세포의 독성을 없애주고 면역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평소 면역력이 약해서 각종 질환이나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 인동덩굴을 주기적으로 섭취하시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서 감기나
각종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랍니다. 어, 그냥 말려서 좀 차로 끓여 먹어도, 그래는 막 그늘에서 말려서 차로 끓여 먹어도 좋겠네요, 예. 그렇죠. 입만 따다가 해서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깔린 게 인동동굴인데, 예, 또 생명력이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인동동굴은 소변을 잘 나가게 도와주어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게 해주고 몸에 난 염증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어서 대장염이 있다거나 방광염, 결막염, 목구멍의 통증 등 각종 염증을 완화시켜주며 근육의 이완과 수축에 도움을 주어서 각종 신경성 마비나 근육의 통증 등의 증상 완화에도 좋습니다. 얘도 두루두루 쓰이는 애군요. 예. 두루두루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인동동굴 많이 아시더라고 사람들이. 예. 뭐 나이 드신 분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건 하도 흔하고 그리고 겨울에도 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좀 찾기도 쉬워요.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많이 아시겠더라고요. 자, 이런 인동동굴 사용 방법입니다. 인동동굴은 줄기와 잎, 꽃을 채취한 후 그늘에 말려서 하루 20에서 30g을 달여서 식후 차처럼 마시면 종기나 악성 부스럼과 매독에 효과가 있고요. 인동동굴하고 쑥 300초를 넣은 물에 목욕을 하면 땀띠가 어, 없어진답니다. 땀띠, 예. 또한 인동동굴로 만드는 인동주, 술입니다. 네, 예. 이것은 그늘에서 말린 인동동굴 잎 100g과 줄기 150g을 소주 1.8리터에 넣고 숙성시킨 후 찌꺼기는 버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서 보관하고 하루 한두 잔 정도 소주잔으로 마시면 된답니다. 그래요. 좋네요. 자, 이런 인동동굴의 주의사항하고 부작용입니다. 네. 인동동굴은 약간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과다 섭취 시 마비 증상이 나타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인동동굴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몸이 차거나 소음인 분들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뭐 저는 같으면 술로 담아갖고 오래 놔두면은 그런 독성은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 지금 보시면 바로 여기가 지금 물가예요. 예, 물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넘어왔어요. 보면 다리가 이렇게 아이고, 있습니다. 이게 비가 오면은 이게 넘어오기 참 애매해요. 왜냐면 저 위까지 넘쳐요. 위까지 물이 넘치기 때문에 오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도 자주 와요. 이쪽 위에 뒤편에 산에 제가 뭘 숨겨놨거든요. 예, 그건 비밀입니다. 예. 근데 다 죽었어요, 이번에. 잡초가 제가 심어놓은 걸다 죽였습니다. 자, 이상 인동동굴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